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럼 이 다국질서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한반도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경쟁 구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단 서방이나 미국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불편하게 보겠죠. 근데 그건 불편하게 보지만 어쨌든 이 시대적 흐름이 또 이렇다라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서방이 싫다해서 중국이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한반도는 이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돼. 이거 뭐 한반도 위험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새롭게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모든 거를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우리는 모든 걸 한 단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변화를 지금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에너지라든지 나토 확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라프로프와 만났을 때도 중국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토의 반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상호 간의 이제 전략적 협력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대리전일 수 있죠. 프록시월.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대리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과 중국, 이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연결 그리고 1대1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라시아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주 그러니까 반서방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국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중국 역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지 하나의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전환의 하나의 이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의 중국 교역액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거의 30% 40%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액이 한 5천억 불, 이제 3천억 불 뛰어넘고 앞으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5천억 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주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가까워지느냐? 처음에는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생각하는 어떤 질서의 변화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는 당연히 중국이 됐죠. 독일 이런 것보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뭐 이미 중국도 그래요. 약간 이러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오후 전에 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보면 지금 이 빨간색, 노란색 이 국가들과 이제는 연대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 이 녹색은 뭐 집단 한국도 뭐 녹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의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큰 합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새로운 지금 다국질서가 출현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뭐 여러 국가들이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기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제일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이나 유럽은 적으로 생각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는 가장 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인식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이런 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이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랑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뭐 저는 뭐 이거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우크라이나 영토 수호라고 보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만 해도 이거는 서구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인식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이걸 토대로 지금 이런 새로운 전략과 정책의 변화 이게 만약에 국민들의 지지가 없고 이런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가 정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뭘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난 거의 13년간 러시아 최대 파트너도 됐고 앞으로 저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유라시아 공동 지역 협력입니다. EAEU 유라시아 지역 협력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새로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대응해 나갈까. 뭐 당연히 여기에 이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기본적인 틀 인식은 이미 상호간에 이미 협력을 이런 전략적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되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시진핑이 20차 당대회를 마치고 제일 먼저 방문한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 지도자 중에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러시아예요. 그럼 그건 다르게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러시아와 준동맹 사이로 이제 관계가 굳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푸틴이 조만간 7월인가 6월에 온다고 합니다. 9개월 만에. 아마 중국 뭐 주석 여러 국가 지도를 만나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를 갖고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이 그만큼 러시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그 작년에 중러 공동성명에서 나온 얘기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있는 모든 국제질서의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이제 주권과 자주권, 뭐 한반도 문제 모든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가겠다라는 것들을 작년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긴 그 발표문이거든요. 근데 그 발표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모든 이제 향후의 어떤 질서, 이게 결국은 새로운 질서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패권주의, 단독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떤 국가 간의 정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표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러한 특히 이런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중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상호간의 이 지금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은 정치 경제력, 러시아는 정치 군사력을 통해서 이런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이제 사우스 국가들 반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을 하겠다. 그래서 누가 중국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지금 뭐 부르키나 파소, 말리에서 지금 뭐 프랑스나 이런 미국이 축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중국 학자들은 러시아는 군사력이 강하고 거기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는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아프리카 사회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유니크하게 들린 거죠. 아,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또 중국이 사우디랑 이란 관계 이렇게 변화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중국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페트로 달러에서 이제 페트로 위안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루블 가스라고 할까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국제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브릭스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결제 화폐로 가자. 이 나라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브릭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친미 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가 브릭스에 동참을 했고, 뭐, 그렇다고 뭐, 동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사우디도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지금 사우디의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사우디도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빈살마이나 뭐 이단도 지금 협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것도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두 나라가 새로운 이제 담론 질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브릭스 같은 경우는 뭐 가스, 누물, 페트로 위안처럼 새로운 디지털. 근데 저는 여기 디지털 화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중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은 이미 현금을 쓰는 이제 사회가 아니에요. 중국은 위챗이라고 다 핸드폰에 우리 이거 핸드폰 결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현금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다 디지털 화폐예요. 근데 중국이 앞으로 이 브릭스의 어떤 새로운 화폐를 디지털 금융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이제는 이거는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달러와는 전혀 다른 이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디지털.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나 이 중앙아시아나 이쪽 지역으로 앞으로 그런 식의 이걸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달러 중심에서 멀어 이제 탈달러화가 되겠죠. 그게 뭐 급격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탈달러화, 디달러리레이션으로 가겠다고 이미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시간을 갖고 추진해 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상당 부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이 2021년도에 이제 GDI, GS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GSI가 지금 중국이 얘기한 글로벌 안보 구상인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공동안보, 다자안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란, 시리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했지만 그 투 스테이트 솔루션 얘기하죠. 두 개 국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 무조건 두 나라가 두 국가 체제로 가야 된다. 왜냐? 중국이 GSI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공동안보. 그럼 공동안보, 다자안보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 폭격하고 거기 인종청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상호 다자 간의 공동 그러면 결국은 두 개 국가로 두 국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폭격을 반대하고 있고 두 국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그리고 중동 평화 강조 중동 평화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명확해요. 두 개 국가만의 해법이고 그리고 이거 이 지금 뭐 이제 인종 청소 같은 이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격 이거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힘이 옛날 많지는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저는 훨씬 더 강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걸 하면서도 그럼 왜 중동 국가에서 과거에 뭐 친서방이라고 생각하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왜 지지하냐? 결국은 저는 이미 그 중국의 일대로 유라시아 이런 지역 통합에도 이제 이란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이런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내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중동은 보게 되면 영국이 디바이드 룰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시아파, 순위파 나눠서 싸우게 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을 못되게 계속 그런 식의 전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러지 말자. 왜 싸우냐, 니네들끼리. 우리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하나의 새로운 공동안보, 다자안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시리아 내전도 상당 부분 종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플러스 중앙아시아랑은 작년에 1대1로 국제포럼 하면서 여기에서 주로 이슈가 다국질서와 글로벌 발전구상 안보 구상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중동한테도 자 이제 우리 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왜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들이 왜 여기에 동참을 하느냐.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중국의 이제는 중국한테 중국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중국의 힘은 뭘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제조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미국이나 서방은 해줄 수 없는 걸 지금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뭐 중앙아시아 지금 도로 닦고 인프라 닦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국가들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담론에 동참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능력이 없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로만 해야 우리 그냥 해보자, 잘해보자. 뭐 쭉 하면 그 나라에 동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이거는 말뿐인 것 뿐인데 어쨌든 중국이 말과 행동이 지금 상당 부분 또 행동으로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시진핑의 일대일로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유라시아 쪽으로. 그건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체와 저는 분명히 이제 교집합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도 서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오는 거죠. 푸틴은 이제 유라시아 쪽으로 오고 시진핑의 일대일로가 저는 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정치, 경제, 안보 전방위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